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전이래라고 합니다. 23살 정하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엄마에 의해서 20년간 가정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출연하게 됐어요. 저는 10년 이상은 이모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가정폭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어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가정폭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신체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상처를 받으면서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영어학원을 운영하셔서 대부분의 시간을 이모에게 맡기셨는데 제가 비위를 상하게 하거나 말대꾸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물건을 던지시거나 소리를 지르시거나 목을 조리시거나 너는 쓸모없는 이고 이라는 말도 자주 하셨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이라고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기억나는 게 영어 유치원 끝나고 집에 와서 엄마랑 영어 공부를 늘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엄마는 어저께 배운 단어인데 왜 기억을 못하냐고 거실에서부터 방까지 머리카락을 자꾸 끌고 가가지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발로 차고 구타를 하고 의자를 던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당했었어요. 양철 쓰레기통을 저한테 던졌는데 제가 그때 머리를 맞은 거예요. 이렇게 만졌는데 제 손가락 두 개가 머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 안으로. 결국에는 그때 꿰맸어요, 머리를.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아파트가 당시에 13층이었는데 제 머리를 질질 끌면서 그냥 너도 여기서 죽고 나도 같이 죽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셨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강한 폭력은 계속 지속됐는데, 빈도수는 어릴 때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대학교 3, 4학년 때까지 폭언과 폭력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도 고등학생이 되면서 빈도수가 줄었지만, 20살 성인이 되고 나서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학교 폭력을 당했었는데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부모님이랑 이모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건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너가 이상한 아이라서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정신과 교수에게 보내셨던 기억이 남아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침대에 누워서 벽에 이렇게 기댄 채로 엄마가 제 위로 올라와가지고 구타를 하고 머리카락 잡아당기고 그랬는데 정신 차렸을 때는 제방 침대 옆에 벽에 이렇게 피칠이 쭉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존의 위협? 엄마라고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나를 때리고 죽이려고 위협한다라고 느껴져서 정말 큰 두려움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항상 같이 다니는 친구들한테 나 오늘 여기 맞았어, 나 이렇게 힘들었어 이런 말들을 정말 자주 했었는데 그냥 그 저를 불쌍한 아이로 봤고 친구 부모님이랑 어쩌다가 그런 대화를 할 기회가 오면 그렇구나, 그래도 너가 부모님한테 잘 말씀드려, 너가 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해 그런 말이 되돌아오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도움을 호소한다거나 하는 생각은 더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는 조금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생 때부터는 이제 친한 친구들에 한해서 사실대로 얘기를 했었고, 친구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많이 해줬었어요. 그런데 친척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는 하느님이랑 비슷하게 너가 맞을 만한 짓을 했다, 엄마 말을 잘 들어라, 이런 식의 말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른들한테는 말하지 않게 되었던 기억이 나요. 아,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폭력이다. 내가 정말 목숨이 위험하다. 피가 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배운 대로. 경찰에 처음에 신고했을 때는 엄마가 폭력을 당장은 멈추니까 그 점이 안도가 됐어요.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해주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기대를 했던 바가 있었는데 그냥 가정 간의 다툼으로 이해하고 그냥 가시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신고 경험 없어요. 아, 이건 조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신고를 한번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은 그냥 어차피 소용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끝을 맺었고 당연한 건줄 알았어요. 집에서 맞고 지내는 게 잘못하면 아이가 맞고 그게 잘못된 거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폭력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된 시점부터 그 부모의 권위를 남용해서 나를 패고 있구나, 그걸 알게 돼서 따박따박 따지면서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돈되게 말을 할 때에도 엄마는 곤드려서 가르쳐놨더니 부모 위를 기어오른다라는 식으로 해서 더 때렸어요. 싸가지 없이 말한다고. 맞아요. 저희 이모랑 말했던 멘트랑 너무 똑같아서 지금 놀랐어요.
너가 어른 위를 아주 기어 오르려고 하는구나. 너가 진짜 제대로 미쳤구나. 이런 말도 제가 정말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게 너무 우울하고 또 너무 화가 나서 정말 밤 늦게까지 친구 집에 그냥 몰래 숨어 있는다거나 다른 친구 집에서 자고 오려고 하는 시도를 한 적은 있어요. 가출을 하고 나오면 저는 저를 조금 더 이해해주고 너가 그만큼 힘들었구나 라는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친구 집에서 가출을 한 적도 있었어요. 기억나는 게 제가 자꾸 엄마한테 심하게 맞고 가출하니까 저 비행 청소년이라는 식으로 주변 친척들한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난 엄마의 가정폭력 때문에 가출한 건데 내가 비행 청소년이어서 가출을 했다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다 미리 선수 치고 다녔어요, 나를. 저도 똑같았어요. 주변 친척이나 아니면 학부모들한테 아 쟤는 원래 이상하고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상담 받아야 될 것 같다. 맞을 짓 했어요. 항상 그렇게 미리 얘기해놨었어요.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이 손을 이렇게 싹 들면은 제가 맞는 줄 알고 이렇게 움츠리게 돼요. 그런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증 우울증까지 이렇게 발전을 하니까 대인 관계에서도 좀 자신감이 없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굉장히 이랬니요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누가 기지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손을 뻗으려고 손을 들면 항상 움츠리는 경우가 되게 많고 누가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화를 낸다거나 하면 항상 좀 심장이 좀 떨렸어요. 무서웠어요. 항상 아, 나 때문이고 내 잘못이고 내가 있으면 안 될 것만 같은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도 우울이 기본 베이스로 항상 깔려 있어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두통약 없이는 생활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약을 들고 다니고 그게 없는 날이면 불안하고 또 가서 약 사고 그렇게 계속 반복했었어요. 저도 두통 진짜 심했어요. 근데 요즘에 거의 없어졌어요. 네, 거의 괜찮아졌어요 요즘. 독립하기 한 네 달 정도 전에 이모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만큼 맞았고 내가 요즘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모가 근데 너 왜 아직도 거기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인으로서 뭔가를 준비할 수 있었잖아. 독립할 준비를 할 수 있었잖아. 그럼 지금쯤이면 독립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모랑 나눴던 그때 전화 통화 내용을 기반으로 왜 나는 그 과거에 계속 얽매여 살아야 되지? 내가 사는 이 부모한테 왜 얽매여 살아야 되지? 갑자기 너무 억울해지기 시작하면서 아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내가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조치를 취해야 되는구나. 그게 좀 정신이 차려졌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저를 크게 바꿔준 계기가 큰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시드니에서 혼자 생활을 하다가 그때 삶에 되게 지쳐 있었어요. 학비도 제가 혼자 벌어야 되고 학교 다니면서 풀타임으로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감도 너무 심해지고 제가 어느 순간부터 편하게 죽는 방법, 한순간에 죽는 방법 이런 걸 계속 검색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이제 이래님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그때 이래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가족들은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너를 사랑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처음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가족이 이때까지 날 사랑한 게 아니오? 그럼 이건 뭐지? 날 사랑해서 한 게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제 생활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일단 엄마 아빠랑 같이 집에서 사는 동안에는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대학생 때는 학교에 심리상담센터가 있었거든요. 거기 심리상담 선생님한테 심리상담 계속 받으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트라우마나 우울증이나 내 안 좋은 감정적인 습관 같은 걸 고치는지 도움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정신과도 가가지고 우울증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도 계속 받았어요. 저도 이래니가 마찬가지로 그냥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많이 피해 다녔던 것 같고요. 어떻게든 떨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독립. 이모한테서 멀어져야 제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조금 햇빛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많이 관찰을 했었어요. 내가 침대에 오랫동안 그렇게 우울해하고 일어나지도 않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구나. 사회가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것 보면서 아침에 좀 그런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오늘 난 이렇게 보낼 거고 이런 하루가 될 거야. 잘 보낼 거야. 이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되게 사소한 생활 습관에서부터 미래를 위해 내가 어떤 나를 위한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어려워 보이는 선택도 자신감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고 또 더 도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슬픈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어느 정도 내가 우울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제가 선택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는 걸 일단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고 이모한테 어떤 말을 듣든 그냥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러고 넘겨버리는 습관을 좀 가지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그 다음 하루가 혼자 있는 시간에는 책도 읽고 배워보고 싶었던 게 있으면 원데이 클래스도 가보고 그렇게 하루를 좀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주변의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이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그 가정폭력을 사실을 알렸을 때 대충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 그럴 수 있지 엄마 아빠니까 훈육하느라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진지하게 들어주고 어떤 대처를 할지 그런 대화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신고를 해도 가족이니까 피해자의 부모니까 그런 안일한 생각들과 그리고 그냥 넘겨지는 생각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